자, 이제 도치 구분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도치는 뭐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네. 이제 자, 바꾸는 거는 크게 이제 종류를 좀 따지면 목적어 앞으로 가는 게 있고, 알겠죠? 보어가 앞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앞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가 앞으로 가는 게 있어. 이제 큰 틀로는, 그러니까 이거 종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이제 왜 바뀌는 게 없으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알아봐야 되지만. 그리고 보어하고 부사는 보어하고 부사의 그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그래서 부사 예를 들어주면 이거죠. 자, 뭐야 이거? Down 기억났나요? Down. 어, down he fell. Fall도 뭐 fall 즐겠죠 그러면, 그지? Down fell the man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건 뭐야? 자, 지금 he fell down이었고 원래는 the man fell down이었는데 down이라는 부사가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안 바뀌었고 얘는 바뀌었어. 네. 자, 여기서의 차이는 뭐였죠? 대명사랑 그래. 주어가 대명사냐 주어가 명사냐 이거야. 이제 요 차이가 있다. 근데 요 보어랑 부사는 원칙은 이건데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문법으로는 잘 안 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 파트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어가 바뀌어 있고 부사가 이렇게 있어도 다운 하면 아래로, 아래는 얘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또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부정어의 도치라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의 포인트는 뭐였다? 그래, 부정어의 도치의 포인트는 의문문의 어순이에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 예문 들어주잖아. 자, 의문문을 바꾸는 기준은 동사야. 자, 그래서 비동사 you are never a girl, 그죠? 그 다음에 조동사 You can never do it. 자, 조동사, 비동사 말고 또 무슨 동사 있죠 그러면? 일반. 일반 동사 You never told it,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You have never told it. 자, 이거 이제 have pp라는 시제 때문에 한번 낸 거고. 자,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큰 틀은 이거잖아, 이 세 개, 그지? 자, 그래서 여기 never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ou are 버려 어떻게 되는 거야? are you 거리 되는 거죠, 그치? 네. 의문문으로 바뀐다는 거야. 의문문의 어순으로. 얘 의문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들어가면 can은 can you do it이 되는 거죠, 그치? 네. should you told it 지금 네버 앞으로 간 거야. 부정문이 강조하려고. 그럼 you told it만 남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의문문을 바꿔보라고. you told it 의문문 어떻게 해요? did you tell it? 그래.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랑 동사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do나 does나 did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did you tell it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얘는 You have never told it이에요. 그럼 never 앞으로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채윤? Have Have you told it이죠, 그치? 왜? Have pp일 때 이 have는 문법적으로 그냥 조동사야. 시제를 나타내는. 얘 가지다는 뜻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처럼 취급해 주는 거라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have you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죠. 부정. 뭐처럼 바뀐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체크하고 가면, 자, 912번 같은 게 그거죠. 912번.
자, 뭐야? 부정어가 지금 앞으로 간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의문문에 어순이 된 거죠. 자, 여기는 봐봐. 913번. 어려움의 한 가운데 장소 부사구라고 돼 있잖아. 부사구. 그치? 부사의 포인트 한 거 뭐였어? Down he fell. Down fell the man. 자, 지금 이거 뭐예요? 명사죠? 네. 그래서 down fell the man이 된 거야. 명사가 온 거니까. 그죠? 어? 이번에 보어네요. 보어. 자, 보어도 뭐랑 똑같다고 했어? 부사랑 어순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치? 네. 자, 여기 더 맨이네. 네. 뭐야? 명사야? 대명사야? 명사. 명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down, fell, the man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면 안 돼요?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에서 917번하고 922번에 뭐가 있죠? 준부정. 준부정사. 언니가 있죠? 언니. 그죠? 자, 언니는 우리가 무슨 취급을 해준다? 그래, 준부정어. 그죠? 그래서 부정어 취급을 해준다. 그지? 네. 자, 저게 왜 준부정어라고 하냐면 봐봐. 단지잖아, 단지. 너만 이거잖아. Only you, 너만. 근데 거기에는 이면은 뭐가 뺀 거야? 나머지 말고 너만. 그 말고 때문에 저거를 부정어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지? 뉘앙스상. 여기도 그렇고 밑에 언니도 그렇고 917번이랑 922번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했지만 이런 거 뭐예요? No sooner than, hardly, scarcely, than, when 뭐 이거 있잖아. 네. 아까 뭐뭐 하자 맞아 라는 수거. 그지? 근데 어쨌든 지금 no, hardly 다 부정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had he met, had it start, 원래는 it had start 였잖아. 네. he had met 이었고 그지? 이거죠, 이거. 오케이.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so neither 이 부분이 이거죠, 이거. 이게 관용적인 도치라는 게 있는 거죠. 관용적 도치라는 게 있어. 자, 관용적 도치는 이거야. 자, I am a boy. I can do it. I love her. 자, 이거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예문 둔 거야. 자, 나는 소년이야. 자, 나도 그래. 어떻게 표현해요? Me too. 그지? 또는 I'm a boy to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근데 그런 표현이 또 하나가 있죠. 뭐 so am I. 그지? 자, 이 so am I가 지금 좀 전에 말했던 I'm a boy to me too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는 so can I. 조동사 할 때는 조동사만 나와. so can I. 알겠죠? 자, 일반 동사 할 때 나는 그녀를 사랑해. 나도 그래. 어떻게 해요? so 가 아니라 이때 do I. 알겠지? 일반 동사 할 땐 do나 does나 did를 활용해 주는 거죠. 알겠지? 네. 자, 응용해 주면 난 소년이야. 나도 예전에 소년이었어. 어떻게 하죠? so was I. 그지?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녀도 아니 뭐 이어서 그도 그녀를 사랑해 하면 so does h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봐. 만약에 부정이야. 예를 들어서 I'm not a boy. 여기도 not 들어가고 여기 don't 들어가요. 자, 나는 소년이 아니야. 나도 또한 소년이 아니야 할 때는 so를 써주는 게 아니라 뭘 써주냐면 no를 써줘요. 그걸. 자, 이거를 만약에 me로 표현할 때는 me neither라고 하죠. me neither. 그 다음에 I'm not a boy either를 표현하죠. either. 자, either가 부정문 뒤에서는 to, 또한 이런 뜻이 됩니다. nor am I. 그지? 그 다음에 이때는 nor can I. 이때는 nor do I.
자, 근데 이 nor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냐면 neither, 그죠? 네, 영국식으로는 neither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두 개만 보면 지금 했던 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신에서는 어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925번 보면 자, 미래는 우리에게 속해 있대.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게 우리한테 속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so does the responsibility예요. so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도? 책임감도 또한 그렇다. 책임감도 또한 그렇다는 거 뭐예요? 책임감도 또한 우리한테 속해 있다. 우리 거다. 이거지. 이해되면 돼요. 어떤 책임감? To make a good future. 좋은 미래를 만들 책임감도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926번이 neither do color tint네, 그죠? no를 써도 되고. 봐봐. 좋은 외모는 너를 아름답게, 내면으로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아. 그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잘생긴 게 너가 마음도 예쁘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한 neither do quality clothes. 뭐예요? 좋은 옷도 멋진 옷도 또한 만들지 않아. 너를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 이런 표현이라고. 그죠? 간단한 걸로 예문을 써준 거고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이거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202페이지 강조구문. 자, 202페이지 강조구문. 강조구문인데 여기는 무슨 강조구문 나오는 거예요? 202페이지에는 It's the 강조구문, 그죠? 자, 우리 모의고사도 몇 번 해봤지만 It's the 강조구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It's the 강조구문은 뭐가 어려워요? 실제 독해할 때 해서 알아보는 게 어려워요. 알아보는 거, 그지? 알아보는 거. 근데 거기서 알아보는 건 뭐야? 여기도 이시 있으니까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이치대 강조구문인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내신 할 때는 선생님이 어쨌든 이치대 강조구문을 알려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치대 강조구문의 기본 내용만 보면, 자, Tom saw a lion in the zoo yesterday죠? 어떤 문장이 있는 거야. 탐은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다. 자, 요거를 이제 it's the 강조구문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was를 썼네. 왜 그렇다고 했죠? 원래 문장이 과거 문장이니까 거기에 맞춰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우선 주어부터 탐부터 들어갈 수 있고 lion 들어갈 수 있고 in the zoo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yesterday 들어갈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신호 빼고 나머지는 다 뒤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그지? 네. Tom saw, Tom saw, Tom saw, 그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치대 강조구문은 얘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대디아 한 건 바로 얘야, 그죠? 그래서 이거 해석해보면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톰이야. 톰이었어. 그지? 톰이 어제 동물원에서 본 건 바로 사자였어. 톰이 어제 사자를 본 건 바로 동물원에서였어. 동물원에서 사자를 본 건 바로 어제였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람일 땐 대 대신에 못 써도 되고 who, 사람이 아닐 땐 which. 자, 이런 장소야 그럴 땐 where, 시간이야 그럴 땐 when,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치대 강조구문의 문법적인 특성은 뭘까요? 자, 이치대 강조구문인 걸 알면 it is, that을 빼고 나머지를 순서를 적절히 적게로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제? 돼요? 자, 여기 없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예문은 없는데, 자,
요거를 여기서는 요거 응용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어, 라이온을 물어보는 의문문을 바꿔볼게요. 탐은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니? 먼저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알지? 이거는 그냥 지금 이해하고 머릿속에 따라오면 돼. 왜냐면 요 예문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자, 쭈니가 해봐. 탐은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니? 그거부터 바꿔. 디드. 그치. 디드. 탐. 탐. 시. 시. 어. 라이언. 라이언 인 더 주. 예스터데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채윤아. 뭐를 봤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어, 라이언을 물어보고 싶어. 네. 그러면 무엇을 봤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What 쓰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이 어디로 가죠? 맨 앞으로. 그럼 what, did, Tom, see, in the, do, yes 대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이해되죠, 이거?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 요 what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톰이 어제 동물원에서 본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걸 이치대 감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 해봐. 자, 얘를 강조하는 거야. 얘 의문문이지만 얘를 강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써볼게요. It was 뭐 쓰는 거야? What. 그치? That. 그죠? 여기는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지만 얘를 강조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써요? Tom. 그죠? 그 다음에 did하고 c가 같이 묶여서 뭐 되는 거야? So.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쓰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의문으로 쓴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문장은 여기 what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죠? 여기다 what을 써놓고 여기다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라이언 자리에다.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원래 의문문. what이니까 의문문이잖아. 그럼 첫 번째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의문문이잖아. It was를 시작하잖아. Was. 그래, was it 됐죠? Was it. 그치? Was it. 그리고 의문문으로 하니까 이 what은 어디로 가야 돼? 맨 앞으로. 그래서 what was it that.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what was it that. What is it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대디한 건 바로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대디한 게 바로 뭐야 이런 식의 이치대 강조군의 의문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내신에서 나오면 이거 어순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죠? 어, 근데 저거는요, 해석은요? 해석은 오히려 쉬워요. 이건 대 그냥 무엇이냐 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이거 이치대 강조군이 몰라도. 알겠죠? 지금껏 이해는 되죠? 네. 어, 이해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가 203페이지, 이게 이치대 강조구문 있는 거고. 자, 203페이지도 뭐예요? 강조구문인데. 자, 어떻게 강조하는 거냐. 자, 첫 번째. 자, 이거 뭐예요? 일반 동사 앞에 뭐 쓰는 거야? do, does, did 쓰면은 뭐다? 강조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I love her. 난 그녀를 사랑해. 근데 나는 그녀를 정말 사랑해 하면 really 같은 거 적어줘도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못 써도 돼요. I do love her. 이렇게 해도 그런 뉘앙스다 이거지. 그지? 되죠, 이건? 자, 그 다음에 명사 앞에서 더 베리래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얘는 더 베리맨인데. 더 베리맨. 이거 뭐예요? 바로 그. 그래, 바로 그 남자. 상남자 이런 게 아니라 안 적혀있으면 적어놔. 바로 그 알죠? 밑에 어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940번에 더 very thin 있죠? 그치? 940번에 더 very thin 이게 뭐예요? 그러면 바로 그거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그거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있네요. 우리 제기대명사 셀프 붙은 거 한 번 더 써줬어. 그럼 무슨 용법? 강조용법.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한 번 써둔 거. 그지? 강조용법이랑 구별하는 게 뭐예요? 제기용법. 제기용법은 안 썼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그지? 강조용법은 그냥 한 번 써둔 거니까. 그지? 자, 여기 부정어의 강조는 슈거예요. Not at all, not in the least, not
by any mean. 근데 아까 위에 any 있네. 그지? 나라고 any하고 합치면 뭐 된다고 했죠? No. No. 그래서 by no means라는 수거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합치면 알지? by no means라는 수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문문에 강조해서 의문사 다음에 뭐 넣는데요? owner, in the world, ever 이런 거 넣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근데 이거는 대화할 때는 좀 나오고 그러니까 자 이거야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저희처럼 owners 이런 거 넣으면 어 너 지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앉아 그치? 우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 오너스랑 인더월드 하면 되고 도대체가 이거죠? 네. 도대체 뭐 이 정도.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뜻이라고. 됐어요? 네. 자 943번이네요. 그래서 943번 뭐야? You're wet through. 너 완전히 다 젖었어. What owners have you been doing?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Have been ing가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리고 선생님 말했죠? 이런 표현 우리말에도 있다고. 우리가 평소에 안 써서 그렇지. 우리 평소에 있죠. Owners in the world. 이랬잖아. 우리 초등학교 국어 친구 뭐라 부르죠? 요즘엔 국어라고 하나? 1학년 때 뭐 바른 생활 이런 거 부르고. 1학년 때도 국어인가? 슬기로운 생활 막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비슷한 그지? 이제 1학년 때는 저학년 때는 그 국어, 영어, 수어 이렇게 안 하고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막 이런 거 도덕은 바른 생활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네. 자 어쨌든 그런 데 나온 거죠 세상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지? 우리말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안 써도 그렇지 그지? 그런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생략 부분 볼게요. 생략 부분 204페이지 by no means 이거 not by any means가 그러니까 절대 뭐뭐가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부정하게 강조해요 전혀 뭐뭐가 아니다 조금도 뭐뭐가 아니다 절대 뭐뭐가 아니다 뭐 그런 뜻이야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직역하면 뭐야? 어떤 수단으로도 안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수거는 무조건 수거를 외운다기보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뜻으로 해봐 그치?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그럼 외워야 되는 수거인 거야 순수하게 그치? 그냥 이거는 mean의 S부터는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강조죠 그치? 바이 노 민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 노 민스 이제 찾으면 뭐 절대로 아니야 뭐 이런 거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생략 구문 자, 생략 구문은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지? 영어에서 생략 왜 해줘요? 생략해도 되니까 그지? 생략 좋아하고 그다음에 앞에 나온 반복어고 자, 부사절에서 주어동사, 주어랑 비동사 부사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생략하면 뭐가 되는 거야? 주어랑 비동사 생략하고 ing 붙이면 분사구문 되는 거죠 그지? 그 분사구문도 한마디로 뭐야? 생략구문의 일종인 거죠 생략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 이하가 반복될 때 to만 남기는 걸 우리가 이거를 대부정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대부정사 이제 이렇게 지금 생략돼 있는 곳이야 자 근데 생략은 어려운 게 아니라 생략된 거를 파악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때는 대충 돼요. 해석할 때는 대충 이게 흐름상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신할 때는 이 생략된 게 만약에 구문이 살짝 좀 까다롭다. 그러면 이제 생략된 거가 뭔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그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죠? 기본 내용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그리고 공통구문이라는 거 볼까요? 자 공통구문은 이 예문 두 개를 보면 알아요. 자 근데 이 공통구문도 어떻게 보면 생략구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생략구문이야. 한번 볼게. 950은 무슨 말인지. 자 나는 have love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해왔어. And will love. 그리고 사랑할 거야. Only you. 너만을 이거잖아. 자, 지금 이거를 얘가 요렇게 걸리고 얘가 요렇게 걸린다 해가지고 공통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이걸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싹 바꾸면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Only you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네. 근데 이제 생략부문은 Only you가 뒤에가 이제 보통 생략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아, 네. I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공통부문. 자, 955번도 이거 뭐예요? Education means development. 교육은 발달을 의미한다. Not only but also. 내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람 전체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얘가 두 개에 걸린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Education means development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공통구문이랑 생략구문은 그냥 큰 기본 개념은 똑같다. 그치? 이런 거다. 여기서 뭐 저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삽입구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삽입구문은 이제 뭐가 들어간 거죠? 네. 자, 삽입구문 보면 자, 이렇게 지금 봐봐. 뭐예요? 콤마나 콤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콤마나 콤마 사이에 들어간 거 문장 전체 구문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콤마 콤마 사이에 빼고 파악해봐도 되는 거야, 그지? 구문을 파악할 때는, 그지? 그러니까 요거 없이 먼저 해석해보고 요거를 갖다 붙여보면 의미 파악하는 건 더 쉬워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자, 더군다나 이런 거 봐봐. 지금 대시하고 대시죠? 졸라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time, family, is 이거야 라고 해석해보고 그게 뭔지 한번 또 여기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파악할 때, 내용 파악할 때 알겠죠? 그게 더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다 콤마 콤마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 위에 수거에 콤마 콤마에 삽입되는데 약간 관용적으로 삽입되는 게 있다 이거죠. if 이거 수거예요, 수거 그냥. if any 그러면 있다 하더라도 if ever 뭐 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자, 근데 저런 거 있는데 잘 모르겠다?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간 거 빼고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저 뜻 기억 안 나도 저건 된다고. 알겠죠? 자, 이렇게 콤마 콤마가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그 옆 페이지에는 뭐예요? 자, 콤마 콤마 없이 이게 포인트야. 콤마 콤마 없이 삽입되는 거 알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삽입된단 말이야. 자, 주어랑 동사가 삽입될 때 어떻게 해라?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해석할 때 보이면 안 보여서 문제인 거지, 그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삽입될 때 문법 문제가 나왔던 게 이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써있어. The person, 혹시 예문 안 적혀있으면 적어놔. The person, who, whom 이렇게 했어요. 문법 문제가. 자, 그 다음 여기 I think 이렇게 돼있었어. 이제. 자, 그러면 저기까지만 보면 who예요? whom이에요? who. 저기까지만 보면 whom. whom이죠, whom. 왜? 뒤에 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품이 답이지만 여기에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is로 연결돼 있어. is a very is very kind is very kind is kind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뒤에가 있으면 who예요? whom이에요? who죠, who. 그지? 왜? 요 I think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삽입되어 있는 거야. 삽입된 거니까 얘를 빼고 구조 파악을 해줘야지. 그럼 바로 뭐가 옮겨되는 거야? 그렇죠. 뒤에 동사가 옮겨되는 거야. 동사가 옮겨된 거니까 후가 답이 되는 거죠. 그지? 네. 이건 수능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예문 적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동격 구문이라고 있어. 동격. 자, 우리 동격 구문은 중요한 거는, 자, 나머지는 해석할 때, 자, 이 콤마가 동격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5월이 동격인 경우도 있고, 어부가 동격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있대요. 됐어? 근데 제일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무슨데? 동격에 대시 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도 동격의 대만 밑에 간단히 보고. 자, 이런 건 알아요.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어. 뭐 동격이라는 걸 몰라도. 에릭과 타밀의 둘 다 내 친구인데. 에릭과 탐 이꼴 내 친구 둘 이거잖아. 그치? 네. 이런 게 동격이다. 콤마가 지금 동격이 된 거고. 근데 저건 또 반대로 말하면 삽입이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그 내용이 또 비슷하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5월은 원래 뭐로 알고 있죠? 또는. 근데 자, 앞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아크로포비아. 이게 뭔지 모를 때 이게 또는이라고 나왔을 때 또는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즉이라고 할 줄은 좋다고 했죠. 동격의 원은. 자, 아크로포비아가 뭔지 모르니까 즉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아크로포비아가 그럼 뭘까요? 고소 공포증.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어려운 단어 다음에. 자, 그리고 이거 어부 같은 것도 뭐예요? 동격의 어부예요. 도시인데 뭐가 시카고라는 바람의 도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거 동격의 어부죠. 생각인데 어떤 생각?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동격이 되신 거죠? 979, 982 얘가 동격이 되신 거야. 자, 이 동격의 뜻은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 하듯이 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하듯이. 그지? 네.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자, 이것도 보면. 사이언티즘은 과학 만능주의는 관점이래. 어떤 관점? 과학적인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유일한 진실이다라는 관점.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해석하듯이 하면 된다고. 자, 그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어. 어떤 생각? 내가 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할 땐 그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문법적으로 따질 때가 포인트인 거죠? 자, 문법적으로 따질 때. 자, 대신야 밑줄 쳐져 있어. 그럼 뭐부터 따져야 된다? 뒤에. 자, 뒤에가 어때요?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는 유일한 진실이다. 완전해요? 반전해요? 완전. 완전하면 그냥 얘는 무슨 대? 접속사? 대. 네. 근데 앞에 이런 명사, 선행사 비스무리한 명사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똑같잖아요.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해야 돼. 주어 있고 목적어 됐죠. 왜 졸려? 왜 졸려? 왜 졸려? 왜 졸려? 됐어요? 네. 자, 그런 건 이제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부정구문 209페이지. 여기서 끝났어. 자, 부정구문에서는 뭐 모두 부정 이런 거. 자, 선생님 말했죠? not any가 합치면 뭐가 된다고? 노. 그냥 그런 거야. 일부 부정. 자, 이 일부 부정이 중요한 거죠? 해석할 때. 부분 부정이라고 하지? 부분 부정. 그지? 부분 부정의 부분에는 일부 긍정, 일부 부정이기 때문에 이걸 부분 부정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뭐예요? 모두, 둘 다, 항상, 반드시, 완전히,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야. 거기다 not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 모두 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이 여기 적혀 있어요. He is. Always happy. 그죠? 자, 이거는 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항상 행복하다. 이거야. 자, 근데 여기다 not을 붙였을 때, 그는 항상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항상 불행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포인트라고 했죠? 그는 항상 행복하. 그래. 진. 아나. 이게 포인트지, 그지? 니은 붙여주는 거. 그냥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 이거죠. 그지?
자, 해석할 때 이건 해석할 때고, 그지? 그 대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나머지는 대충 하는데 요 necessarily가 나오면 필 막 이게. 자, 그래서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라고 그냥 수거처럼 저거 하나만이라도 좀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지? 해석할 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거기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거 조그만 글씨 있는데 이거 further study 여기 보면은 자, 부정의 뜻을 포함한 어구들 해가지고 이것도 다 수거예요. 수거 그지? 근데 이거 우리 알잖아 few하고 little하고 a few하고 a little하고 차이 있는 거 그지? 쪽은 달려있네.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의미 얘는 부정적인 의미. 여기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beyond, above 또 알아들어 했죠? 자, 우리 원래 뜻은 뭐뭐를 넘어서는 이거야. 뭐뭐 위에 있는. 자, 쟤는 내 능력 위에 있어. 그럼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뉘앙스라 이게 부정어의 뜻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 밑에 하나 있죠, 밑에. 태꼬르는 시부를 확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밑에 여기 아 요거 4번 The view is beautiful. 자 뭐야? 그 풍경이 아름답대. Beyond description 묘사를 뛰어넘을 정도야. 그러니까 묘사 위에 있는 거야. 묘사를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밑에 4번 해석 어떻게 돼 있나 봐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뛰어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거 형언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수거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형언할 수 없다는 게 뭐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저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볍게 보면 이런 거.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롭다잖아요, 그죠? 자, 하남시는 공기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남시는 공기 오염이 없다. 자, 나는 통금에서 대학생 되고 나서는 통금에서 자유로워. 그 말은 뭐예요? 통금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라스트도. 자, 이건 뭐야? 결코 무모하지 않으리래. 근데 옆에 나와 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무모할. 더 라스트 명사, 투구 정사 이렇게 되거든. 자,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 준이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를 배신할 놈이야. 그 말은 뭐예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그나마가 아니라 여기 영어식 표현에서 알겠어? 그게 뭔 말이냐? 거기는 이 앞에 말이 있는 거야. 준이는 남들이 다 배신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배신을 해도 마지막으로 할 놈이야 이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그 말은 뭐야? 나를 배신하지 않을 놈이다. 결코 하지 않을 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식 이 뉘앙스를 알아두라고 했죠? 실제로 알았을 땐 몰라요. 이거 독해에서 여기서 근데 이거 봐봐. 이런 걸 한번 받으면 독해할 때 이거 처음엔 발견을 못해. 수거 같은 거. 근데 꼭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그런 수거다 그러면 맞아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복습하고 이러면 이제 느는 거야. 자, 그다음에 수사구는 뭐라고 그랬죠? 반대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잖아. 준이 졸려 씨. 자, 선생님 궁금해서 그런 거야? 준이가 졸린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 거야? 아니잖아. 뭐야? 졸지 마. 그런 게 뭐다? 수사 의문문. 그지? 뭐 물어봤어 준이가. 선생님 내일 학원 뭐지? 8월 15일 광복절인데 학원 와야 돼요? 학원 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알아 씨? 하면 뭐예요? 궁금해서 그런가? 누가 아는지
혹시 누가 아는지 한번 물어봐줄래? 그게 아니잖아. 뭐야? 몰라 이 새끼야. 이거죠.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수사 근데 저거는 해석하다가 돼요. 알죠? 그러니까 이해만 해놓으면 돼. 자, 근데 마지막은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다 이제 저거만 하나 써놔. 물주구문. 물주구문. 이렇게. 문법책에는 물주구문이라고 돼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요 예문. What makes you bring here? 그죠? 자, 물주구문은 그래가 이게 내용이 원래는 물건이 어떤 타동사와 어울리지 않잖아. 자, 예를 들어서 저 영화가 나를 눈물짓게 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져서 그거지 우리말로는 이거 틀린 거야. 그지? 뭐야 우리말로는? 영화 때문에 나 울었어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무생물이 문장이 많은데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 같은데 아래처럼 부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영어식으로는 뭐야? 저 영화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거는 지금 그 영어식 표현 그대로 한 거고. 여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영화 때문에 나 울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 해석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 영화가 나를 눈물 짓게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이것도 볼까요? 무엇이 너를 여기 오게 만들었니? 메이드로 해야 좀 더 어울리나? 그지? 메이드. What made you bring here? 자, 무엇이 너를 여기 오게 만들었니? 직역하면 그거잖아. 근데 요거로 하면 뭐예요? 너 왜 왔니? 이거잖아. 너 왜 왔어? 여기 뭐 때문에 왔어? 이거잖아. 그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솔직히 이제 뭐 1학년 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형에다가 엄밀히 따지면 물주구문도 되고 막 그런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런 거다. 가볍게 물주구문이라는 게 뭔지만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했고 우리 수요일부터는 내신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신. 네. 저기 뭐야? 풍선은 5시 반 끝나고 바로 온 거고 채윤이는 7시까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채윤이는 그날 우선 교과서 프린트 내일 영어 들었니? 그 선생님이 두 분인가 아니면 한 분인가? 아, 그러면은 교과서 선생님이 된 거야, 내일? 근데 왜냐면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 날에는 저걸 할 거예요. 스톱라이트 1, 2. 알지? 더 나가면은 봐서. 아, 근데 왜냐면 니네 또 1,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2, 5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선 나간 거 1, 2를 하긴 할 건데. 만약에 교과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교과서 막 다른 쪽 교과서도 좀 갖고 오고 그랬잖아. 네. 다른 출판사 거. 알지? 그러니까 교과서도 만약에 앞에 프린트가 나오면. 근데 교과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하는 거래? 네, 교과서 학교 교과서. 영어 2 받은 거야? 영어 2? 네. 그럼 그거 팔과만 하는 거야? 영어 2 8과? 일단 그러니까 그거 우선은 수톱 18에 1,2가 있으니까. 네. 알지? 그거. 그리고 준이네는 뭐 너 프린트 뭐 준 거 있던 갖고 왔어? 아, 이게 학교에서 머리 안 들어요. 생각이 머리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습관화를 해야지.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학원 다니는 거. 그지? 다 갖고 다닐 학원 다니는 거. 그지? 프린트는. 선생님 교과서도 갖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야. 학원 다니는 거는 프린트는 다 갖고 다니는 거. 수학도 그렇고. 네가 수학하고 영어 다니잖아. 그럼 영어 수학 프린트는 갖고 다니지. 교과서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게 아니야. 뭔 말 알겠어? 네. 헐, 내일 영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네. 수요일 날은?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일 날은 풍선을 교과서 우선 나가면 되니까. 알겠어? 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내신을 나간다. 알겠죠? 네.